최근 올해 1회 추경안이 이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뭐 삭감 규모가 상임위원회 43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이제 삭감된 만큼 이제 증액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우선 총론적으로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경호 의원께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사상 초유의 그 추경 예산안 심사 보류 상황을 맞이하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그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이제 의회의 심의 의결에 대해서 관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심사 보류 기간 동안에 그 도의회와 그 도정은 그 협의를 이제 하였는데요. 그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그뭐 내부 유보금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로 이제 편성은 하지 말자는 이제 그런 의견에는 이제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 예산이라든가 민생 예산 관련한 그런 예산을 조율한 끝에 189억 원이라는 그런 이제 삭감액과 이제 그 민생 예산을 이제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도정과 원만하게 이제 합의가 되고 또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국 의원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양경호 위원장님 포함한 예결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초 상임위의 기준은 이제 430억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증액 없이 감액 기조를 유지했는데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뭐 얘기를 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감액 규모도 대규모로 이제 감액이 됐고요. 430억에서 180억 원. 줄었죠. 그리고 그 기조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보는 그 태도, 시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 안할수 없는 게 저희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관례라든지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호조에 입력을 하라 해놓고 의원님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언론에서 이제 도민들도 아셔야 되는 게 지역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못한 예산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호조에 입력했던 예산 원칙 기준 따라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반영 안 했다. 저는 당연히 이번 그 예산 편성 그리고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너무 쉽게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좀 아쉬움이 큰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금방 뭐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없던 증액 예산이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이제 상당 부분 포함됐고 사실 이를 보는 좀 시각도 많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김한국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소통도 안 되고, 또 이제 읍면동 예산이 일명 이제 언론에서나 이런 각계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시각으로만 만 이제 꼭볼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 시대로 이제 전환되면서 그 제주도에 수학여행단과 이제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이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잦은 비날씨로 관광지나 공원,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 등의 이제 그 풀들이 이제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이제 필요하다고 각 읍면동에서는 이제 요구를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 편성안을 보면 전혀 그 반영이 안 됐었고요. 또한 이제 그 도민들의 그 안전과 밀접한 그런 이제 시설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위험도로 보수, 그다음에 이제
농로, 배수로, 인도 보수 등 같은 이제 진짜로 이제 지역에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제 그런 이제 민생 예산들도 이제 반영이 안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전기요료 인상으로 그 지금 뭐 양로원의 그 냉난방비 이제 지원이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축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뭐 지역구 챙기기다 이렇게만 보시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도지사 공약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뭐 의원님들도 이제 공약이 있습니다. 예, 예. 지역에 또 지역에 이제 민원이나 이제 필요한 사업들은 이제 저희 의원들한테 이제 그 뭐 접수도 되고 또 예. 반영시켜 달라는 이런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 의원님들도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제 뭐 지역구 챙기기다 이런 시선으로만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이제 의회에서 증액하는 예산은 저희들 뭐 의원님들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도 그 예산 편성 이제 원칙과 기준에 적합한 사업들만 지금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들 의원님들이 뭐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이게 뭐 막무가내식으로 증액한다고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잘못된 이제 관점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필요한 사업이었다. 예, 연동을 예, 위해서. 예, 예. 예. 김한국 의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 추경 예산의 기조를 우리 지평부에서는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죠. 했는데 예. 사실 아까 양경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민생 예산인지 아니면 도지사 공약 예산을 중점적으로 한 건지 제가 한 예로 이번 예. 감액된 예산 중에 그 도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에 가장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예산 중에 하나가 도정홍보 추진비라고 해서 예. 기존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억 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예. 물론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기념행사 그리고 뭐 혁신대회 이런 신규 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하면 과연 이게 민생 예산이 맞는지 부분에 대한 저희 의원님들이 고민이 있었고요. 예. 특히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예산이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 시기에 읍면동을 포함한 각 행정시 예산이 거의 30% 40% 예산씩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9년 이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 때 뭐 우리 작년 본 예산에 올렸던 예산 중에 일부 대거 감액된 예산들이 읍면동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과연 이번 추경 5월 달에 하는 시점에 있어서 감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이번 우리 그 의원님들이 올린 예산들 중에 대부분이 읍면동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반영을 안 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이전 예산으로 어찌 보면 확보를 해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를 안 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산 담당관님과 그 담당 부서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번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읍면동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봐라. 지금 5월 달인데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다. 이 예산 소진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2호조에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했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도지사 공약은 우선순위고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한 지역 민생 예산은 편성을 안 한 게 이런 엇갈린 시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경호 의원께서는 뭐 예결위원장으로서 특히 적지 않은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집행부와 이제 신경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좀 뒷이야기나 좀 에피소드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 이번 추경안 그 심사 시에 그 상임위에서는 이제 뭐 농수축의 경제위원회 일부 빼고는 이제 예. 증액 없이 이제 삭감 예산 한 430억 정도를 이제 저희 예결위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뭐 예결위에서도 뭐 삭감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만은 하면은 한 뭐 500억 이상, 500억 전후되는 이제 그런 삭감액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도정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 취지가 어쨌든 도민 뭐 생활 안정과 이제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그러면 뭐 협의를 뭐 큰 틀에서 협의를 하고 좀 풀어보자
이런 차원에서요,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정도에서 이제 삭감액 이제 증액하는 게 189억 원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 증액 리스트를 달라.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증액을 안 하려고 이제 예. 마음을 먹어서 증액 리스트가 없었거든요. 아, 증액 리스트를 집행부에서 먼저 달라고. 예, 예. 그거를 아. 보고 뭐 동의를 하겠다, 부동의를 아. 하겠다 해서 그건 무슨 소리냐. 예. 우리는 지금 전혀 증액은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심사 상임위 심사를 해보니까 좀 민생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뭐 증액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리스트가 없다 해서 이 부분 가지고 왜 없을 수 있느냐? 그쪽 이제 집행부에서는 없을 리가 없다. 뭐 자꾸 이제 그런 얘기해서 약간 이제 신경전이 있었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꼭 필요한 읍면동 예산이라든가 이제 민생 안정과 관련된 예산들이 그 반영되는 게 좀 불투명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심사 보류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이제 그 이제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원포인트 이제 임시회 날짜가 이제 잡혔음에도 이제 계속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읍면동 예산하고 민생 안정 예산이 그 반영 여부가 좀 또 불투명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한 이틀 남겨놓고 이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뭐 우리 오영훈 지사님한테 직접 제가 이제 담판을 지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상황을 설명하니까 뭐 또 이해가는 부분 아닙니까? 뭐 제주도가 깨끗해진다는데 그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다는데 그만큼 큰 그 추경 취재하고 그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셔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막판까지 조금 치열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김한국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예산 조정 과정 뭐 금방 양경호 의원님 예. 여러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양경호 위원장님이 너무 집행부에다가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예산이라는 게 우리 정책과 예산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사실 우리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아쉬운 점이 당초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대로 내부 유보금으로 던졌었어야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리거든요. 예. 우리 의장님이나 양경호 위원장님이나 같은 당 도지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사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산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경제적인 기준도 반영이 돼야 되지만 정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당초에 2호조의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원칙과 기준을 정하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참에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예길 위원장님 다시 한번 그쪽에다가 엄중한 경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예결위 첫날 심사 과정에서 바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포인트 이제 임시회 본회의 제가 이제 우리 저 예결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을 했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뭐 충분히 공감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예. 이런 그런 답변도 이제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이번에 보면 뭐 결국 문제는 뭐 소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책 협의회 같은 좀 사전 절차만 있었어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출범쯤 1년에 지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간 관계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좀 파열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오영훈 지사와 우리 민주당 우리 의회가 거의 한 20년 만에 같은 당 소속 지사와 의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열음이 생긴 가장 중심은 소통의 부재다. 정무 라인의 부재다. 예.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서의 어찌 보면 우원에 대한 우회에 대한 소통 부재. 이 부분을 제가 짚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 명확해야 됩니다. 같은 당이라고 봐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의원님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오영훈 지사께서 우리 의회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의회에 대한 관념을 특히 우리 정무라인에서 많이 파악을 해서 정책협의회에 가기 전에 내부 소통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지난해 이제 7월 1일 이제 민선 8기와 이제 우리 12대 의회가 출범해서 그 추경 예산 이제 두 차례, 그다음에 본 예산 이제 한 차례, 총 이제 세 차례 이제 그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요. 뭐 그 과정에 그때마다 이제 도와 의회는 사전에 그 뭐 정책 협의회도 이제 갖고 해서 뭐 도민들을 위해서 그 섭취하면서 이제 무난하게 그 예산안 그 처리가 이제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1월 10일자 이제 제주도 인사 때 그 기획조정실장과 이제 예산 담당관이 이제 바뀌고 나서 뭐 전혀 뭐 소통이 없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없어서 우리 김한국 의원님도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부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 예산들도 지역 예산, 뭐 지역의 읍면동 예산도 반영시킬 수 있던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좀 화가 났던 부분도 있고요. 또 뭐 보조금 이제 재심의를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부적정이라든가 뭐 조건 부적정 나온 예산들을 전부 이제 뭐 삭감 또는 뭐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추경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이제 그런 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정말 이거 소통이 너무 부재다.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그 의원님들이 전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도정에서도 뭐 이번에 좀 많이 이제 질타도 받고 이제 뭐 느끼기도 하고 공감도 하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네. 뭐 다짐을 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뭐. 예. 앞으로 잘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뭐 어쨌든 뭐 그 과정에 뭐 파열음도 있고 약간의 이제 긴장감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꼭 뭐 저기 뭐 좀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뭐 좋은 시선으로 뭐 좀 일종의 예. 이제 약간의 긴장감과 이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과 관련해서 의회 내부는 어떻습니까? 좀 의원들끼리 좀 소통 잘 이루어집니까? 뭐 요즘 좀 어수선한 분위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는 뭐 45분 이제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뭐 제 각각 뭐 개인별로 뭐 생각과 뭐 정책 뭐 이런 방향들도 뭐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뭐 네. 비슷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뭐 상임위 활동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면서 뭐 연구 의원 모임이라든가 뭐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김한국 의원님한테 네. 이제 좀 한번 뭐 이따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지금 이번 뭐 한 1년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소통은 의원들끼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뭐 특히 이번에 그 추경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뭐 약간의 그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별 특 뭐 없이 잘 이제 처리됐다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의원님들께 이제 고마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회 내 소통 문제 우리 김한국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11대와 비교해 달라고 하면 좀 무리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11대 의회도 그렇고 지금 12대 의회도 그렇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그 우리 의회 내부를 이렇게 면밀히 보게 되면 의회 분위기는 초선 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끌고 가야 되거든요. 물론 11대 의회 때도 그렇고 12대 의회 때도 그렇고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회가 좀 이렇게 활력이 있다는 그런 느낌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 연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의원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초선 의원의 역할 그리고 재선 의원의 역할, 삼선 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좀 왕성한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각 선수에 대한 서로 관례
상호 존중 이게 필요한데 12대 의회는 그게 사실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제가 옛날 그 2014년도 초선 의원 때는 사실 뭐 지금 라떼라고 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선수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 소통 존중은 점점 퇴색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저 스스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하겠지만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 논란은 보조금입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과연 제대로운 심의가 이뤄지겠느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우 위원장 먼저. 예, 지금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제 보니까 보조금 관리위원회입니다. 그게 예, 그게 이제 그 보조금 관리위원회. 예. 지금 뭐 상계 분과에 이제 5분씩 해서 이제 총 15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올해 그걸 그 5차례가 열렸는데요. 보니까 뭐 한 회당 한 850건 정도가 이제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시간으로 보니까 따져보니까 한 뭐 한 건당 한 뭐 1분 남짓 예. 이 정도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좀 신뢰도 안 가고 네. 또 이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도민들도 많이 계셔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도 뭐 이번 12대 의회에서도 이제 보조금 관리위원회 계속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 선례를 보니까 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그 11조 이제 의견 청취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어쨌든 필요할 때는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이제 출석을 요구해서 의견을 듣거나 이제 자료를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 조례인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이게 이제 시행된 이제 예가 없어서 네. 이제 보조 사업자 이제 신청하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부적정 나버리면 이제 예산 편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정말 이 목숨과도 같은 그런 일인데 1분 남짓한 시간에 이게 적정 부적정 판정이 난다는 데 대해서 참 이제 심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도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도도 저희 의회도 같이 이제 합심해서 어쨌든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신뢰받고 좀 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원회가 이제 되기를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국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보조금이라는 그 취지가 그 예산에 관련된 어찌 보면 통제 형식의 그런 수단으로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게 과연 이분들이 적정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지부터 좀 의아심이 들고요.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이 통계를 받아봤을 때 집행부에서 올린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 통과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올린 예산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50% 수준 이하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집행부를 위한 보조금 관리위원회인지 누구를 위한 관리위원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뭐 10대, 11대, 12대 의회까지 옥상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한 것까지 다시 재심의를 하면서 부결시킨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본 결과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름한다로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다시 심사를 해서 부동의하고 있는 사태를 봤을 때 과연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앞으로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예산 관련해서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추경 파행 뭐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완전 정리된 게 아니고 언제든 뭐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이제 재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추경도 끝났으니 뭐 두 기관 간 이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오늘 예산 관련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그 추경안 그 파행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몇 가지는 이제 합의가 돼서 향후에 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좀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우선 그 조건부 동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부터 이제 조건부 동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는 없어서 이번 그 예산안 관련해서는 보조금 재심의는 이제 없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앞으로도 이제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뭐 그 결정을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보조금 이제 관리위원회 이제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정이나 이제 의회도 이제 뭐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안, 뭐 어떤 예산 혁신 방안을 이제 함께 이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아마 어떤 그런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한국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산의 기본 원칙은 도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네. 집행부에서는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증액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리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예산들이 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지금 이제 예산 그 편성 비중을 보면 네. 집행부 본청에 너무 예산들이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기조들도 양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예산이 가장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주민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